달길부터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름다육이에서 온 국민다육이 군생 로라 플레르블랑크 군생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을 어디다 분갈이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거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했었던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화분을 여기서 털어보도록 할게요. 나와라! 플레르블랑크 제가 몰랐는데 얘를 되게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군생만 제가 기억이 나갖고 그냥 그것만 키우고 있나 했었더니 웬일이야. 여기저기 보니까 여기도 저기도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름 모르고 막 살 때 그때 그 1,000원짜리 막 2,000원짜리 이렇게 산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예쁘니까. 또 얼굴 하나 또 반듯하게 딱 있을 때 또 엄청 이쁘잖아요. 와, 요거는 제가 분갈이를 사장님이요? 어머, 웬일이야? 제가 순간적으로 구름다육 사장님한테 얘기하듯이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사장님이 저한테 얘 지금 성장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얘 지금 성장기다. 그러면서 알려주셨는데 아무래도 흙을 제가 안 털고 이 흙이 그냥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해? 이제 좀 낯서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요렇게 분갈이한 게 많아요. 요렇게 약간 조금 좀 또 애기애기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대로 그냥 좀 가볼게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나중에 어땠는지 궁금해하시면 제가 소식을 전해드릴 거예요. 요런 이제 분갈이 방법은 저는 왜 이제 이렇게 하냐면 얘가 몸살을 좀 최대한 덜하게 흙 성분은 얘랑 제일 비슷한 흙으로 제가 분갈이를 항상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 진짜 낯설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왜 흙을 하나도 안 털지? 여러분들이 항상 분갈이 하실 때 내가 흙을 왜 터는지 또 그거부터 좀 생각을 하셔서 안 털어도 될 때가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분갈이 한 다육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성장기에 있는 지금 플레르블랑크가 제가 플레르블랑크를 좀 키워보니까 요 녀석이 요만 어느 때가 딱 되면 되게 미워질 때가 있어요. 갖고 제가 얘는 왜 이러지? 싶은 이제 그런 컨디션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진짜 미워지거든요. 요거는 뿌리를 아까 딱 잡았을 때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 흙을 그만큼도 털지 말고 제가 지금 마른 잎도 지금 집중해서 떼지 않았죠? 이게 여러분들 저한테 뭐 분갈이를 저렇게 성의 없이 해?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저는 요애한테 제일 맞는 지금 컨디션으로 지금 분갈이를 해주려고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플레르블랑크를 제가 네, 사장님께서 지금 성장기에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조금 유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분갈이를 했고요. 되게 웃기죠? 네, 되게 웃기게 제가 지금 분갈이 했어요. 그 다음에 로라 한번 볼게요. 로라도 막 물을 지금 먹여서 키우느라고 로라 화분도 지금 젖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냥 왜 피트 있잖아요. 그 피트에 막 그 해갖고 막 이렇게 뿌리 그 뭐야 화분에서 뿌리가 거기에 막 이렇게 막 그 다 굳어져 가지고 딱딱했다고 한다면 제가 전부 다 털어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좀 부들부들한 이런 흙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 살살 지금 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흙들은 조금 덜 털어내고 그렇게 분갈이를 해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던 방식하고 너무 낯설어가지고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또 턴 것도 아니고 안 턴 것도 아닌 좀 애중간한 그런 건데, 보통은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화분은 그대로 가거든요. 얘는 제가 지금 살짝 지금 건드려서 이렇게, 얘는 마른 잎도 제가 좀 정리를 했죠. 오, 요것도 화분이 좀 넓넓해야 되는데, 아, 여기다 해야 되겠다. 화분은 제가 토분 지금 준비했어요. 토분 바로 배수충 살짝만 가고요. 흙 그대로 유제로 가고, 좀 약간 무게가 있고 좀 약간 성분이 제일 그래도 비슷한 흙으로, 이거는 지금 제가 미소토에다가 하는 건데, 약간 상토 성분이 조금 더 있다 하면 제가 또 다른 흙을 또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요 흙하고 느낌은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애기들을 분갈이를 할 때에, 애기들 이제 막 이렇게 성장기에 있고 이파리가 막 연들연들한 요런 애들은 뿌리를 막 싹싹싹싹 긁어내는 게 꼭 답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걔네들이 몸살하면 얘네들이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애기라서.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애기니까 지금 막 성장 호르몬이 얘네들이 막 엄청 막 나와가지고 금방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게 맞을지는 모르겠고 둘 다 맞겠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살짝 우리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너무 낯설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런 방법으로 여러 포트 분갈이를 했고요. 활짝 너무 잘했어요. 왜냐면 뿌리를 안 건드렸으니까. 완전 화분에 들어가갖고 지금 물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고 반닥반닥한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도 이렇게 해서 실패한 애는 아직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시작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 로라도 지금 이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 프레르 블랑크 완전 초보 때 분갈이했던 방식으로 소복하게 제가 지금 이렇게 흙을 쌓았어요. 얘가 잎이 연들연들하고 목대가 나와가지고 화분 안에 갇히자니 잎들이 막 너무 다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짝 그냥 반딱반딱해질 때까지 그냥 여기다 그냥 키우자 이런 생각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온 플레르 블랑크 로라 분생 분갈이 했는데, 제가 키우고 있던 플레르 블랑크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데글데글하게 요렇게 지금 묵어질 거거든요. 꽃대가 지금 올라와서. 근데 지금 성장기다 하는데 요 녀석들은 되게 안 이뻐졌어요. 되게 좀 안 이뻐요. 항상 요맘때 이렇게 안 이뻐질 때가 있더라고요, 플레르 블랑크들이. 그래서 이제 플레르 블랑크 보면은 저는 런요니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런요니를 어떤 런요니를 접했는가에 따라서 그럴 수도, 아닌데 안 닮았는데, 여러 반응들이 나올 거예요. 런요니 얼굴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런요니를 하나 키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런요니 얼굴을 다 안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런요니가 얼굴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샤비아나 있잖아요. 샤비아나도 얼굴에 런요니 얼굴이 되게 많아요. 그게 말도 안 돼. 그 사비아나 로즈 있죠? 말도 안 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얼핏 보면은 닮은 구석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어디 갔어? 완전히 그냥 프레임 밖으로 넘어간 거야? 얘 목대가 지금, 그렇지. 목대가 이상해서. 자, 이렇게 자기가 땋공을 딱 만들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딱 꺾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아픈 부분을 제가 치료를 마쳤어요. 그래서 옆에다 그냥 꽂아놓으면 얘는 살 거거든요. 다육들도 뭐 썩어간다고 해서 막 그냥 주책 없이 그냥 계속 같이 타고 들어가서 썩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자기가 스스로 저렇게 탁 떼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음병은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 같고,
줄기 썩은 병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은 해보지만 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요거는 잎은 이제 꽃대 잎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좀 띄어냅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서. 플레르 블랑크입니다. 플레르 블랑크 요렇게. 그리고 제가 또 플레르 블랑크 요거 말고 또 키우는 게 또 있었어요. 요렇게 요렇게 외도로도 여러 개를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요 이제 국민다육이 제가 이제 제 거 쪼꼬미들 오랫동안 키웠던 애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우연히 봤더니만 세상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마른 이빠. 얘도 새끼를 좀 내어주는 편이긴 해요. 막 되게 인색하고 막 그렇진 않거든요. 으아. 그래서 지금 목대에서 애기가 나오고 있는데, 되게, 아, 얘네들은 김남조에서 한용호수 다육에서 샀던 애들인가? 왜냐면 너무 쬐끄맣거든요. 제가 거기서 1,000원짜리 애들을 지금 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야, 이파리 떨어졌다. 이렇게 마른 잎 뗄 때 마른 잎 뭐야 애기랑 같이 자리 공유하고 있는 마른 잎들은 뗄 때 조심. 애기들이 어느 정도 커갖고 힘이 좋을 때 떼야 되는데 애기들이 눈꽃만 할 때 뛰면은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자, 플레르 블랑크 얼굴이 요래요. 지우개 같은 색감을 지금 하고 있죠. 여기도 요것도 플레르 블랑크. 꽤 많이 꽤 오래 키웠어요 이거.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얼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꽤 오래 키웠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지금 이렇게 있지만 살짝 느낌이 아 진짜로 런요니의 그런 느낌 살짝 있고 색감에서는 수아비 오렌스의 색감 조금 많이 이렇게 수아비 오렌스 색감이 좀 갖고 있죠. 근데 뭐 수아비 오렌스는 세던 부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얘하고는 또 거리가 멀고 이 다육들도 유전자 정보를 이렇게 기록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외모는 많이 닮았는데 의외로 진짜 그 상관이 없는 애들이 있고 진짜 외모가 하나도 안 닮았는데 의외로 가까운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사람 사는 거랑 똑같다니까. 왜 전혀 안 닮았는데 진짜 아니 뭐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막 똑같이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또 자매지간 형제지간인데 막 얼굴 하나도 안 닮아갖고 진짜인지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얘네들도 그렇더라고요. 와 예전에 그 꽃대들을 안 잘라줘가지고 그 꽃대 자리가 야. 얘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새끼를 잘 달아주네. 얘는 이제 보여드렸던 거 플레르 블랑크. 짠! 여러분들께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던 그 런요니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여기다가 식재하는 영상을 예전에 보여드렸는데 가끔 이제 그 런요니들 잘 크고 있습니까? 라는 댓글이 가끔 달렸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옛날 영상을 보시고 이제 댓글에 그게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너무 안 예쁘단 얘기죠. 너무 이상하다는 뜻이죠. 그게 뭐예요? 이런 뜻. 그래서 제가 댓글에 지금은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드렸는데요.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그때는 진짜로 막 너무 이상하게 막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좀 짤뚱해져갖고 지금은 좀 예뻐졌어요. 지금 생각도 안 나지만 그 당시에 얘네들이 모습이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도 안 나지만 제가 최근에 댓글을 받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런요니하고 플레르 블랑크하고 어때요? 많이 닮지 않았어요? 느낌이 진짜 많이 닮았어. 이게 런요니라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죠. 처음에 식재했을 때는 이런 모습 아니었어요. 런요니 같은 느낌이 있었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런요니 같은 그런 느낌이 아예 없어. 런요니는 입장 모양이 살짝 독특하게 막 하트 런요니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약간 느낌들이 있는데, 용의석은 짤뚱해지니까 완전 독특하게 진짜 너무 달라졌어. 닥터 버터필드 금이 그 녀석도 런요니거든요. 그러니까 런요니가 여러 타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원산지 지역마다 약간 모양이 다른 다육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런요니가 그렇습니다. 런요니는 자구도 좀 잘 내주는 편이에요, 목대에서. 그러고 보니까 플레르 블랑크랑 하는 게 비슷하네. 목대에서 새끼 잘 내주고, 목대 조금 굵게 크고, 느낌도 비슷해. 그, 크는 그 특징도 약간 비슷하네요. 아이고, 마른 잎. 우리 짝꿍이 맨날 키핑장에 마른 잎 떼줬었는데 요새 바빠갖고 토요일날 못 쉬니까 떼주지를 못해갖고 애들이 완전 세상 꾸질꾸질해요. 너무 아빠 없이 크는 표가 나네. 아빠 없이 크는 표가 나. 자, 흙이 완전 너무 딱딱하게 굳었어. 이거 보관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안 돼. 오늘은 아니다. 예쁘죠? 런요니. 자, 이번 시간 제가 플레르블랑크 분갈이 하면서 플레르블랑크 키우고 있던 녀석들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미래가 그렇다는 거죠. 너무 닮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런요니까지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번 시간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전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